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유난히 심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진짜 평균치는 연기적인 감수성이나 또 여러분들이 어떤 가지고 계신 자신감이나 개성이나 이런 것들은 매해 매해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두의 말씀드렸던 것처럼 되게 즐거운 시간이었고 또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를 저희가 받아서 채점하고 또 정교화시키는 게 쉽지 않았고 실제로 집계하는데도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가해 주시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보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이제 연출자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어찌됐든 관객이나 시청자는 관찰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관찰할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무언가 표현하는 거에 자연스럽게 다가올 수 있게 해줘야지 되는데 너무 많은 거를 자꾸 쏟아내려고 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러면 관객이 다가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관객이 다가올 수 있게 해주는 게 배우로서나 또 뮤지컬 연기자로서 그게 좋은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표현해서 무언가를 막 상대에게 주입시키고 그분들이 나를 주목하게 하려고 노력하시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상대가 나를 관찰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당부 말씀. 네, 안녕하세요. 저 오늘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네, 저는 중앙대학교에서 연기 전공자들과 한 16년 정도 연기를 가르쳐 왔는데요. 야, 무슨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연기를 잘하나 싶을 정도로 오늘 제가 2년 전에도 여기 오디션에 심사를 하러 왔었는데 그때도 참 좋은 친구들이 많았는데 오늘은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쩔 수 없는 순위가 있고 결과가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다 훌륭한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여기서 혹시 순위에 들지 못하거나 떨어졌다고 해서 그거에 저는 절대 영향받고 상처 안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 점수 내기 하는 게 어쩔 수 없이 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정말 오늘 그 연기들 다들 너무 훌륭하다. 내가 이만큼 하고 있어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내 그 역할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주로 심사하시는 선생님들이 뭘 보시냐면요. 지금 저 얘기를 알고 하는 건가 아니면 흉내를 내고 있는 건가 이거를 제일 많이 한지훈 심사위원님의 종평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훈입니다. 오늘 너무너무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앞에 교수님들께서 너무 연기 쪽에 이제 너무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뮤지컬 서울대에서 이제 뮤지컬 쪽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 파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몇 마디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무슨 말을 하고 하는지를 알고 연기를 하는 것과 무슨 말인지 알고 노래를 하는 것은 정말 똑같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서울예대 연극과를 졸업하고 그다음에 성악과 졸업하고 그다음에 유학을 성악으로 갔다 왔어요. 근데 뮤지컬이랑 연기랑 오페라를 다 해본 결과적으로는 학생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AR은 듣지 마세요. 그게 하나 틀립니다. 왜냐면 AR을 듣다 보면 사람의 몸이라는 게 자꾸 귀를 듣다 보면 그 사람의 소리나 모든 걸 다 따라가게 되거든요. 성대조차도. 그러니까 어느 순간 숨 쉬는 거 아니면 바이브레이션까지 따라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노래들이 다 비슷비슷해요. 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색깔과 본인의 정서와 본인의 등장인물의 캐릭터를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선혜입니다. 네. 우선 정말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면서 저도 채점을 심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는데요. 너무 다들 너무 뛰어나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무엇보다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열정적인 눈빛으로 반짝반짝거리면서 이 무대 위에서 했던 거를 보면서 저 또한 마음이 굉장히 뭉클뭉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한번 이제 조언을 드리자면은 무대 위에서 정말 즐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무엇을 하고 내가 무엇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정말 이 순간에 무대 위에서 정말 숨 쉬고 있는지 즐기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학교에 저도 이 대회를 위해서 9시에 왔는데
분명히 저는 제 눈으로 봤고 귀로 들었습니다. 어떤 이 참가 중인 어떤 학생은 저보다 더 빨리 와서 이미 연습실에서 열심히 이 대회를 위해서 연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드린 건 저도 연기를 전공했지만 또 연기를 가르치고 있지만 앞으로 여러분들이 아직 나이가 어리고 가능성이 많으니까 여러분 꿈이나 목표를 위해서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그렇게 그런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꿈의 목표를 방해할 수 없다는 것, 그런 궂은 날씨를 이겨냈고 이른 시간에 와서 연습하고 있었고 오늘 이 결과를 떠나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자리의 주인공이니까 앞으로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교수님들도 그렇고 저희 학교도 여러분의 꿈과 목표를 많이 응원할 테니까 여러분 결코 어떤 시련이나 고난이 와도 오늘 이 자리를 좋은 추억과 기억 삼아서 함께 꼭 헤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서울중앙예술학교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고승수라고 합니다. 이게 정말 내 것인지, 내 몸에 맞는 것인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인지, 내 몸에 맞다고 내가 하고 싶은 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쯤은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 계속 말씀하시지만 저는 연기할 때 호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1분 30초라는 시간, 정해져 있는 MR 길이 여러분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호흡, 큰 장애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장애를 극복하는 것이 아마 배우들이 할 일이 아닌가 싶어요.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